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시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2장 큰 민족입니다. 그리고 뭐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이름이 창대. 커진다는 거죠. 내 이름이 창대.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 가지죠. 땅, 그리고 민족, 뭡니까? 자녀겠죠. 후사. 그렇죠?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뭡니까? 명예입니다. 명예. 하나님은 이 복을 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중에 부동산을 얻고 자손을 얻고 이름이 커지면, 명예가 있으면 복된 인생이라고 그러죠.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당시 나이가 75세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75세 이상 되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공부하시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은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참 이게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떠나옵니까? 하란에서. 하란에서 떠나와요. 그 전에 아버지 데라와 어디에 살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어디일까요? 갈대아라는 곳은요, 그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거든요. 네, 바벨론과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에서 데라와 하란으로 이동을 했던 것이고, 데라가 죽고 하란에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맺은 언약이 창세기 13장 언약입니다.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어떤 약속이에요? 또 땅에 대한 약속. 종과 횡으로 다 주리라 라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 티끌 세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아, 티끌만큼 주리라.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을 만큼 주리라 라는
약속이시죠.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13장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13장, 이 아브라함이 어떤 때죠? 롯이 떠나고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다시 돌아온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복이 언제 찾아올까요? 그토록 내가 의지했던 것들, 이게 어찌 보면 내가 그토록 잡고 있었던 것을 놓아야 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놓아야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물과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장로와 이 모든 것을 넣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눈에 보이는 나만의 해답이 사라져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하늘의 정답이 찾아오더라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언약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에 이것이 창세기 12장이었다면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 이야기하셨다면,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두 번째고요, 또 창세기 15장에서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그 유명한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왜 횃불 언약일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재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재물들을 쪼개서 이렇게 나란히 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영으로 왕래를 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조상들의 약속입니다. 400년 동안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거야. 하지만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이 언약을 아까 전에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다시금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그 물 떠놓고서는 있지도 않은 신에게 그냥 공을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행하신 하나님, 성실하게 그 약속을 수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은 어떤 언약이죠? 별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할례 언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나중에 이 할례를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그 이방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멸망당할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 할례 때문에 그 신약 성경 가면 사도 바울이 그 논쟁을 펼치잖아요.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인 그 문서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창세기 17장은 할례 언약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22장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
제물로 바치는 사건도 별명이 있습니다. 아케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케다 언약. 아케다 언약. 이것이 아까 전에 레위기에서 이야기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내산 언약을 담고 있는 건 뭐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토라겠죠. 토라. 토라.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암송하고 외우고 가르치고 있는 토라입니다. 토라. 자, 토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구약성경 앞부분 다섯 개,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레민신. 그렇죠? 여기 바로 토라입니다. 그 들머리가 뭐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창세기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창세기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대한 창조를 기록한 책으로 이해를 하죠. 창세기가 제네시스잖아요. 제네시스.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차 이름으로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네시스타니? 막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할까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 지어도 될까요? 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할까? 이 창세기를 뭐라고 부를까? 제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베레시트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첫 단어를 따서 태초에 처음에 라는 뜻의 베레시트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창세기를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 톨레도트. 뜻이 무엇일까요? 족보. 계보. 이게 바로 톨레도트입니다. 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톨레도트라고 불렀을까? 창세기에는요. 히브리어로 벨레 톨레도트. 누구의 족보는 이러이러하니 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10번. 그만큼 족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창세기를 세페르 톨레도트라고 해서 족보책이라고 이해를 해요. 족보책. 우리가 그토록 읽었던 성경책이 족보였다니. 족보. 저희 집도 족보가 있습니다. 네. 여산송 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꺼운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 족보를 왜 갖고 있죠? 그게 내 뿌리잖아요. 내 정체성이죠.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는 내 뿌리, 내 근원을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저희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말하는 세계도 족보입니다. 그 헬라어로 게네시오스라고 하거든요. 족보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등장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인가요? 14대. 그렇죠?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라져 줄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14대. 족보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도 마태도 예수 그리스도로 재편된 새로운 세계를 그 창조를 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에 처음 위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전에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교재 11쪽 보시면 우리 창세기를 이해하는 이 관점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11쪽 하단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죠? 인류 역사의 시작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원역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1장에서 2장 뭐가 나옵니까? 창조. 3장에서 5장은 타락. 6장에서 9장은 홍수. 10장에서 11장은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13쪽 보시면 한장 넘겨보세요. 또 도표가 나오죠?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족장 시대. 제가 한번 이걸 써볼게요. 족장 시대인데, 12장부터 어디까지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시대인데, 이게 다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거의 도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처음에 누구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 12장부터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25장 18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누굽니까? 이삭. 25장 어디까지예요? 27장 28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27장부터 네, 어디까지죠? 36장까지죠. 3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이 사람은 어디까지예요? 37장부터 50장까지. 누가 제일 길까요? 누가 제일 길죠? 물론 아브라함이 길것 같은데 요셉이 제일 기네요. 그렇죠? 네. 요셉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창세기를 바라볼 때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원역사, 그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시대 역사, 족장사.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두 단원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단원. 두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창세기를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리고 2장 4절부터 50장 마지막까지. 되게 간단하죠?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지금부터 잠깐 알아가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펴시면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첫 문장이자 창세기의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이 뜻이 짓다, 세우다, 건설하다라는 단어예요. 주어는 누굴까요? 누가 지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겁니다. 바라. 그리고 2장 4절 보시면 2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내력입니다. 내력. 내력. 내력이 바로 아까 전 이야기했던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그래서 바라라는 관점과 톨레도트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2장 4절부터 나오는 말은요. 그 창조는 내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 존재의 뿌리가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저 바라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면서부터 창조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1장 1절, 2장 3절까지의 바라입니다. 그렇다면 2장 4절 이후부터 나오는 건 뭐냐? 하늘과 땅의, 아까 톨레도트 뭐라 그랬죠? 땅의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계보.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이건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창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지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가장 고유한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창조성입니다. 창조성. 오늘 말씀 저기 2장 그 창세기 2장 7절인가요?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드셨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써있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이 흙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생기를 불어넣은 거, 다른 동물들 생기를 불어넣었나요? 아니죠. 인간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죠?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짓고 우리의 세계들을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든 세계에 어떠합니까? 선한가요? 온전한가요? 아니죠. 악합니다. 악하고 타락한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 보시면, 4장 16절 보시면 이제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 사건 있죠.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 그 다음에 가인이 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가죠. 그 사건 이야기가 4장 1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낳게 되는, 그리고 창조하는 세계, 바로 죄악된 세상이죠.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이란 사람이 가인의 후손인데 상처받고 상처주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복수와 복수가 판치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꼭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죠?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하죠? 죄악을 저지르죠. 빨간색 안 보이십니까? 아, 그러시구나. 꼼수색이 안 나와서. 네, 파란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죄악을 저지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신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성서를 이해하는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구약학자로 유명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창조하기. 영어로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창조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창조 지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디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창조를 더하시죠. 리크리에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하기, 창조 지우기, 다시금 재창조하기. 이 순환을 이해를 하시면 성서를 이해하는 데 편합니다. 나중에 선지서를 이해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게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심판을 예고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회복을 또 예언을 하시죠. 이것이 성서를 이해하는 틀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금 구원시키시고 다시금 그 짐승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잘 사나 했더니 그 가인과 그 후손들이 죄악을 저지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겁니다. 후회. 이걸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불경스러운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님도 실패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죄악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만약에 인간이 로봇이었다면 이 명령어를 치고 오차 없이 뱉어내는 기계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유의지 선택의 권한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위한 필요 조건이 있으니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제가 사춘기 때 읽었던 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서 탁 짜여지고 계획된 세계 가운데 나중에 그 주인공 존이 말하잖아요.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플 권리, 그렇죠? 실패할 권리, 그런 자유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뛰쳐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권한이 박탈된 세계는 사랑이 결여된 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육아할 때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는데, 그렇죠. 내 욕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되는데,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참 부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에서 세상에 즐길 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보입니다.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것까지도 감사한데 그 실패까지도 미리 아시는 하나님, 그것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기서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죠. 우리의 수치와 슬픔을 가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회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이 성도가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포기라는 단어죠. 포기. 하나님의 사전엔 포기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한숨이어도 근심이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시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또다시 죄악을 저지릅니다. 바로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이죠. 이게 우리의 인류 역사라는 게 반복된 죄악의 순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은 일종의 고발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류의 한계와 죄악상을 고발하는 문학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인류 전체의 교만에 맞선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안. 바로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여기죠.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족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속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대안, 참, 이게 보잘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거대한 탑을 만들고, 하늘까지 그 높이를 올리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건 누굽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란에서 그 75세 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제가 묵상하던 중에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떤 부부입니까? 불임 부부입니다. 불임 부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부부.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얄라드에서 왔거든요. 얄라드는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나타. 인간이 생산하는 게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람과 사례는 얄라드 할수 없는 거예요.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창조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족보를, 톨레돗을 생성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를 창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의 그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불가능한 존재, 불임 부부를 택하셔서 그 희망을 부시고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계보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 내 세계를 창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더라.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제 구약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하늘나라 혁명과도 같은 이야기다. 인간은 자신들의 세계를 창조해 가면서 가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역행해서 불임 부부를 들어서
그 나라를 창조하시니 일종의 하늘나라 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이것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클라이막스가 어디일까요? 바로 아까 전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 있죠. 창세기 22장의 아케다 사건입니다. 이 이삭을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죠. 이삭이 어떤 아들이죠? 백세에 얻은 아들이죠. 백세에 얻은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저기 3일길 걸어가는데 모리아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는 점령하고 착취하고 수탈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든 세계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뭐죠? 하나님 만드신 세계.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거는 그 헬라어 테오스의 약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하시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지상의 천국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사건을 아케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아케다냐? 이게 아케다라는 뜻이 그 매듭묶기라는 뜻이거든요. 결박하기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은 절대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어린 아이가 아니었어요. 반항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 저는 죽기 싫어요 하면서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죠. 100세 넘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죠. 세상에는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에 이게 참 불편한 관계입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세상을 깨뜨려야 되죠. 뭐 오이디푸스 이야기하는 것도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많은 세상의 설화들이 다 그런 것이죠. 제우스가 어떻게 이 세계를 만드냐면 그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이고 만들고, 뭐 바벨론의 마르둑신화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찢고 이 세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아케다를 매듭 묶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매듭은 한쪽에서 묶을 수 없는, 양쪽에서 묶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바칠 수 없었어요. 이삭이 함께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그렇습니다. 내 조상들의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아케다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조들 본받아서, 우리 믿음의 유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독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대한 유산들, 이런 것 잘 본받아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듭으로 묶이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가. 그래서 믿음이 계승이 되는 거죠. 희생과 헌신으로, 섬김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예, 우리가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에서도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선택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그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창조의 역사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듯이 이삭도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이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나라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이 이삭의 이야기 어디서 잘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2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26장의 이야기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이 이삭이란 사람을 묵상을 하면 참 이게 마음이 좀 뭉클해집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 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이삭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이삭을 놀렸다는 죄로. 그리고 또 다른 배다른 어머니인 하갈도 같이 쫓겨나죠. 이게 얼마나 이삭이 부담이 컸을까라는 겁니다. 100세에 내가 세상에 나와보니까 아, 아버지가 이렇게 늙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가시잖아요. 저 굴에 장사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짊어져야 될 인생의 짐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이제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우물을 열심히 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글 아래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우물을 메워버리죠. 자, 2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15절 말씀입니다. 2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시면 어떻게 하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0절 보시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 물은 누구의 것이래요? 우리의 것이래요. 열심히 파놨더니 내 거라는 거예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은 어떤 겁니까? 이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우물을 중심으로 무역이 성행하고요. 우물을 중심으로 부족 단위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빼앗겼다라는 건 삶의 근원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너 그냥 여기서 이거 우리 거니까 나가서 다른 거 해. 이 말은 너 나가서 죽어 라는 소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다시 팝니다. 다시 파는데 또 어떻게 되죠? 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우물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이 우물 이름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에셋과 신나라고 이야기하죠. 인간들이 창조한 세계, 인간들이 설계한 세계는 이런 겁니다. 착취와 약탈로 일삼는 그런 세계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이삭을 넓은 곳으로, 또 다른 의미 있는 큰 곳으로 인도하시죠.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넓은 곳으로, 르호봇이 넓은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넓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인물을 보면서 주제로 삼을 수 있다면 번성입니다. 풍요입니다. 이 풍요와 번성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손으로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고 풍요와 번성은 누가 얻는 것이냐?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삭하면 풍요, 번성입니다. 날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뭐죠?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 야곱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죠.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뒤꿈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자, 야곱이죠. 오늘 이 우리 교재 잠깐 보시면 이 야곱의 사건 중에 클라이막스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약복강 사건이거든요.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3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벌써 50분이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급하게 좀 진행하느라. 33쪽입니다. 아, 34쪽 보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천사가라고 시작된 부분부터 이 한 챕터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부터입니다. 천사가부터 시작.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것은 야곱의 자기와 힘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야곱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축복을 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다. 천사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야곱은 자신이 야곱, 즉 사기꾼이요 교활한 책략가라고 대답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때 천사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라고 고쳐 부르게 했다. 야곱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 그는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었다. 야곱의 약복강 사건은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사역을 상징한다. 또한 이 사건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세례와도 비교할 수 있다. 성령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옛사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신다. 다리를 절며 걷는 야곱의 모습은 그의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때에 떠오르는 햇빛은 야곱에게 영적 어둠의 시기가 끝나고 찬란한 빛이 비치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준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룩거리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나아갔다. 아멘. 아, 정말 요 글이 저한테는 이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과 기도라는 그 영적인 씨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역사. 그래서 야곱하면 이 이야기의 중심은 중생 거듭남입니다.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야 되잖아요. 영접하여서 성령을 받고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바로 그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대변하는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중생의 체험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영화로도 봤고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봤고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죠? 이집트로 팔려가죠.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오늘날로 이집트로 팔려가죠. 애굽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창조한 세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이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세계의 최고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요셉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이 요동치던 땅에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십니다. 왜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그 인간들의 창조한 그 세계에 그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 세계를 뭐예요? 살리라고.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그 사망의 땅을,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땅을, 착취하고 빼앗는 땅을
살리라. 그래서요, 이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뭐죠?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다시금 살리기 원하시는 그 생명 사역을 알았어요. 아, 내가 애굽으로 팔려온 이유 그것이구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구하라고 나를 이리로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셉이 큰 대인배여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인간사의 그런 그 자잘구레한 그런 원한관계와 복수관계들이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었던 처음 읽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구약 개론 설명하면서 처음 읽었던 사람들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토라가 전해졌어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읽었을까? 아, 내가 끌려왔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나를 통해서 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이었구나. 라는 놀라운 통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뤄가시는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실천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인간의 원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안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성숙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